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포럼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장단기 종합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포럼에서 중앙대 재성호 교수는 북한의 인권 탄압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까지 더해져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 교수는 무엇보다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대안적 차원에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인정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에 걸맞게 유엔 난민기구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교회 전병근 목사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분단에서 비롯됐다며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